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는 섹터를 일단 DDR5 관련주로 보셨어요? 네, 일단은 네. 12월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인텔의 새로운 12세대 CPU가 좀 나오게 되면서 DDR5 관련된 램 관련된 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고 특히 기판 관련 주들의 상승세는 정말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주식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갔고 이 랠리를 동반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신규 사업이 투자가 되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면서 DDR5 관련 주들의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뤄냈고요. 지금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굉장히 관련 섹터들이 유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ESG 관련된 경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돼서 조금 사실 DDR5는 굉장히 비쌉니다. DDR4에 비해서 가격이 5배 가까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당연히 상용화 초기라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존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내년도 어느 정도 수율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서버용 DDR 램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DDR4에서 5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전력 소비량도 그다음에 관련된 환경 이슈도 고려했었을 때 DDR5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호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련 서버용 D램이라든지 DDR5 관련주들이 조금 더 체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전력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은 뭐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IT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DDR5 관련주 안에서 그래도 좀 더 주목할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있을 텐데 좀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기판 관련주들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뭐 대덕전자를 필두로 이제 뭐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 관련된 기판주들의 1차적인 랠리가 좀 이어 졌고 현재는 뭐 그렇게 조점에서 그래도 이제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 뭐 대덕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지금 MLCC 관련 주도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실제로 기판 관련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ISC라고 이제 DDR5 소켓 관련 주들도 지금 뭐 전체로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아비코 전자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비코 전자도 마찬가지로 DDR5의 생태계 안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연대 인덕터도 충분히 수요가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DDR5에는 조금 더 이제 관련된 전력 관련된 소켓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뭐 DDR4에서 3개가 들어갔다면은 뭐 DDR5는 6개 들어갈 정도로 지금 개당 들어가는 소켓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DDR5 관련돼서는 메탈 파워 인덕터를 내년 중순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내년 중순이라고 하면은 DDR5가 정말로 상용화 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PC용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서버용뿐만 아니라 PC용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눌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아무래도 생산시설 재배치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상황이 좀 플러스 요인이 되면 아비코 전자 현재 주가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비코 전자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매수가로는 9,900원, 목표가로는 13,000원, 손절가로는 8,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리치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